JTBC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 가족들은 아버지 추징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씨가 천문학적인 돈을 남겼고 그 돈이 상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장손에게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우원 씨는 일가 알짜배기 재산은 장손에게 세습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숨긴 돈 대부분을 장남 재국 씨가 운영했고 장손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1989년 돌아온 재국 씨는 그동안 법인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세계와 북플러스 등 대부분 출판 관련 업체입니다. 이 법인들은 출판뿐 아니라 남모르게 부동산 사업 등도 진행해왔습니다. 이 전재국 그룹의 핵심은 음악세계. 대출이나 빚도 없고 현금만 70억 원 보유했던 법인입니다. 지난 2019년엔 총 매출 1조 4천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주주 명부를 확인했더니 재국 씨 아들과 딸에게 지분 90%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10%만 재국 씨 지분입니다. 사실상 전두환 3세에게 상속이 끝난 겁니다. 30대 중반인 손자 손녀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샀는지 물었습니다. 기사님 뵈러 왔는데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관계자분이라도 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해명 자체를 피합니다. 제가 7%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만 해도 지난 한 2년간 배당금이 한 2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정말 최소 100억은 다 넘게 있지 않으실까라는.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22억 원.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히라.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방치돼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